네, 알겠습니다. 이제 9편 하겠습니다. 9편.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444페이지입니다. 화재 예방법이자 또 소방 시설에 관한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참, 법명칭이 깁니다. 한마디로 소방시설법입니다. 자, 근무하시면 소방시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인 소방 책임자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하시는데, 이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오고, 이게 두 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아주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운 사항이자 또 암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들 앞으로 잘 관리가 필요하신데, 그 소방시설 종류하고 안전관리상에 쭉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시설법이니까 첫 번째 소방시설 종류가 쭉 나옵니다. 용어정의심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하신다. 그럼 소방시설 이 무엇이느냐? 그 첫 번째 딱 보십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종류입니다. 소경피용동, 소경피용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서 암기합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또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에서 총 5개 설비 있습니다. 소경피용동에서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방활동입니다. 근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소화, 물건은 어떤 소화 장비를 말합니다. 경보 사이렌 울린다. 피난 대피한다. 어떤 소방 용수, 물질이 다 활동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외울 필요 없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은 어딥니까? 저기 피난 설비, 피난 설비 가운데에서 인명 피난 기구에서 공기 호흡기, 인공 수생기 방열복 보이죠? 방열복, 공기 호흡기, 인공 수생기에서 이거 인명 피난 기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들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등이라는 말을 딱 붙습니다. 붙으면요, 요 소방시설들뿐 아니고 보시면 방화 셔터, 방화문, 방화문과 방화 셔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방화 셔터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난구 있죠. 피난구가 이 포함된다. 비상구하고요. 방화문과 방화셨다, 비상구, 또 소방시설들 합쳐가지고 소방실 등이나 부른다랍니다. 또 소방시설 등 이것을 갖추는 내부적인 어떤 제품들, 내부적인 어떤 각종 어떤 재료와 제품들을 가지고 부를 때 소방용품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 파악을 해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 이제 그 외에 통과하시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방 대상물 가운데에서 소방시설이 필요한 것이 바로 특징이다 해서 소방 대상물 가운데서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건축물 등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부분도 보입니다. 소방 대상물 가운데에서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건물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요 중에서 주택도 일부가 포함이 딱 되어지는데요. 주택은 전부 다가 아니고요. 주택 가운데에서 보시면 단독주택은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동주택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연립과 다세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기숙사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란 거라는 요것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겠죠. 기타 주택들은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한다 하고 그 뒤에 요것도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화기 빨간 소화기 한 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실무자도 다 배우시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창층이죠. 무창층 하면 지하층 말고 지상층 건물 가운데에서 아예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다 해도요, 개거부 창문의 그 면적이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해서 무창층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피난층 하면 지상층 1층 말고 2층 3층 쯤에서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을 부를 때 피난층이다 해서 쓰라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인데 이건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을 하더라. 그래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하면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그 관로 2번에 1번 국가 즉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얼마나 수립한다 보시고요. 또 그 이어서 또 보시면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도시사 등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얼마나 세우고 다시 그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또 청장이 또 매년 세웁니다. 다시 또 시도에서 매년 세부 신기를 세우더라. 이렇게 해서 3단계 계획을 간단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큰 3번에 소방 특별 조사를 받는다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사 딱 띄워서 정밀하게 감시를 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 특별 조사. 자, 소방 특별 조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항상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 특별 조사는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함부로 하진 않아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건 소방청장도 실시하고 법무도 하고요. 소방서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 조사 대상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많이 있겠지만요. 1번, 2번만 보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임피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가 진이 딱 되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한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 실시합니다. 뿐 아니고 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을 소방시설을 하는데요. 자체 점검을 실시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시한 것이 대충했다. 불성실, 불완전하게 했을 때 소방특별조사 등을 띄우더라.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만 딱 체크를 해두세요. 보시고요. 자, 대상자 선정이 되어지면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정 선정을 위해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정을 위해서, 공정 선정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특별조사는 방법 뭐냐 하고자 할 때 사전 7일 전입니다. 사전에 7일 전에 이것을 서면 통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지를 딱 받으면요. 이 해당 관계인들은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신청한데도 여기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연기하고자 할 때는요, 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 개시 전까지만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할 때 보시면요, 밤에 해 뜨기 전 해진 위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개인용 주거, 개인용 주거는 또 성능 없이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 전체에 보시면 아주 긴급할 때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당장 발생한다 하고 증거가 딱 보이면 바로 직접 바로 그 즉시 또 밤에 가서 개인 주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특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개인 주거 말고 여기 사전 통지와 밤에 할 수 없다. 이 경우도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예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룸살롱 또 나이트클럽 등은요 밤에 불시에 가서 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밤에 불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불시에 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살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각종 어떤 조치 명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요, 이 벌금 부과도 안 무서워합니다. 안 무서워하니까 인터넷에 그 사실을 알려서 여기 불나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 이에 이해하면 즉시 이것을 삭제를 해준다. 이렇게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큰 4번 오른편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자, 건축허가 전에 사전 동의받는 것이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어떠한 건물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입니다. 요 건축허가 신청이 딱 있으면요, 허가해주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할 것인데 허가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해당 관할 소방서한테 소방동의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허가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하기 전에 예? 소방서한테 동의받아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 건물이 또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많이 있지만 1번만 딱 모아놨습니다. 이것만 딱 아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연면적 400 이상인 건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노이자시설 같은 경우는 100이다랍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학교 100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노이자 200이죠. 노이자 200. 학교는 100, 노이자는 200입니다. 학교는 100, 노이자시설 이것은 200이다랍니다. 또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시설 등은요, 이제 정신병원이죠. 이건 300부터는 그렇다. 입원실이 없으면 400입니다. 보시고요. 차고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해당층 바닥이 200 이상일 때 그렇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요, 20대 이상 주차할 때 그렇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지하층과 무창층 같은 경우는요, 150부터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소방 동의 어디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보시면 요 소방 동의 신청이 있으면요 5일 안에 소방 동의를 통제해준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규모 큰 특급 소방 대상물은요 10일 안에 해준다. 이게 이것도 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공사 끝나고 허가 받으면 착수하는데. 착수가 나서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때 소방 동의를 할 것은요. 소방검사 필정, 소방검사 완공 증명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축 신고는요. 요 신고를 접수, 수리를 한 지체 없이 요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신고 대상 건물은요. 신고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된다. 신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제 5번입니다. 특정 소방에 설치하는 바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좀 어려운 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이제 나옵니다. 소방시설들 관리할 때에 관한 사항이다. 할 겁니다. 일단 1번 보시면 관계인들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또 2번 보시면 관계인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할 때 폐쇄, 차단 등 조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검사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다 합니다. 또 3번 보시면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와 활동설비는요.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신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화기는 제외한다. 소화기는 항상 들고 옮길 수 있으니까 뭐 지진에 대비한 뭐 설계 필요 없다. 기타 뭐 소화 전등의 소화 설비와 또 소화 용수와 활동 설비 지진 나도 물 나오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4번입니다. 4번에 자, 소방 대상물을 설치할 때 소방 시설을 설치할 때 신축할 때 성능 위주 설계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지만 이것만 딱 외워 주세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또요 높이가 100m 이상이거나 또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것은 딱 봐두세요.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영화 상영관 보이죠? 영화 상영관 1관, 2관 상관에서 10관, 10관이죠. 10개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건물이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요 영화 상영관 면적이 연면적 천 이상일 때라면 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영화 상영관, 그 영화관 전체가 천이 아니고 영화 상영관이 10군데 이상 있으면 안에 1관, 2관, 3관, 4관에서 10관 이상 있으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성능유지 설계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요. 소방시설 규정은 3년에 한 번씩 정비한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6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 완공된 것이 아니고 완공을 위해서 건축한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또요 대수나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할 때는요 시공회사에서 공사 현장에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더라.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할 때 그죠 그 뭐 뭐야 용접할 때 그럴 때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럴 겁니다. 해서 1번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7번 사항은 이겁니다. 7번 사항은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 이건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있어요. 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요 건물이 있으면 그 종전에 각종 어떤 소방 기준에 맞추어서 여기에 다 맞춰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건물이 있는데 보세요.
자, 또 여기 있는 건뿐 아니고 현재 이미 국가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무엇을요? 보시면 신축행위, 또 보시면 뭐 개축행위 또는요 뭐 재축행위 이전 행위 등을 다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허가받고 다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각종 어떤 화재 안전 기준 이것이 강화되었다.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도요 무시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쭉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정축 건물을 정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강화가 딱 되었다랍니다. 딴 건 말고요 정축과 용도 변경한 중간에 강화가 딱 되어지면 여기에 따르게 되어져 있다. 변경해야 됩니다. 딴 거는 다 무시. 있는 건물도 그냥 쭉 서면 됩니다. 또 신축하는 중에, 개축 중에, 재축 중에 이런 게 강화되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축하는 중에, 용도 변경 중에 강화되었어. 그러면 강화된 데 따르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 말이 보시면 지금 7번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또 3번 보시면 3번에 정축될 때는요. 기존 부분도 포함해서 정축되는 부분 전부 다 강화된 데 맞춘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하는 특정청 그 해당 부분만 강화된 데 따른다. 이렇게 또 차이점이 3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또 2번 보시면 무시를 한다가 원칙인데 무시 못하는 것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유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돈 별로 안 드는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등은요 그냥 바꿔라 합니다. 또 돈이 좀 든다 해도 피난설비와 공동구 설비하고 노유자 시설에 있는 거하고 의료시설에 있는 것은 강화된 데 맞추라 변경시켜주라 라는 것도 예의도 있다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또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니다. 8번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에 9번 갑니다.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뭐냐? 방염 처리. 거기 건물 내부에 커튼이나 벽체 등이 불 안 붙는 물질 설치하는 대상물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력 관리나 헬스 관리죠. 헬스 관리 하시면 전기선 엄청 많습니다. 요 불 붙지 않는 내부 설치라. 또 숙박 시설, 모텔 등에 보시면 그 커튼에 불 붙이면 불이 안 붙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국 촬영소는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번에 옥내 실내 있는 문화 집회 시설 걱정 되겠죠. 종교에서 실내 곳죠. 야외 말고 실내 문화 집회 시설 또 종교 시설 또 막 열광하면 불을 막 피우기도 합니다. 또 운동 시설 요것도 막 열나면 불이 막 나요. 근데 실내 수영장은 또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입원실 잠을 잘 수 있는 종합병원들이겠죠. 입원실 있는 것들 또 요양병원분들 노인분들 삶을 끌려고 불 자기 몸에 붙이기도 합니다. 정신병원요 입원실이 있든 없든 항상 위험합니다. 또 노유자 시설 숙박 가능한 수 있는 애들 밤에 모이면 라면 끓여 먹는다겠죠. 또 이 연구소 어딥니까 저기 합숙소 기숙사에서 애들 밤에 불 라면 끓여 먹으면 불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1층 이상 건물들 다 보시면 방염 처리 필요하다. 근데 11층 중에서도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한 부분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염 대상 물품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커튼, 요들 다 포함된다. 카펫 포함됩니다. 그런데 벽지류 같은 경우에 2mm 아주 얇은 미만 벽지류가 여기 포함되는데 종이 벽지는 제외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방화관리죠. 그래서 참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요건요 반드시 여러분 구분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상인데요.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이 있고 요 1급이 있고 2급 3급이 있습니다. 특급 하면요 요 건물들 아파트를 분리하시고 기타 건물도 분리하십니다. 분리하세요. 아파트와 기타를 다 분리하십니다. 아파트는요 특급에 포함될 때는요 초고층 급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200m 이상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기억하고요 1급에는 아파트가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2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수에서 지하층이 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타 건물을 딱 보시면요. 기타 건물 봅니다. 건물을 딱 보시면 기타는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기타 가문들은요 120m 이상을 말한다 하는데, 요 기타 가문을 30층 할 때만, 이때만 보시면 지하층이 포함이 된다랍니다. 되고요. 읽으면은요 11층 이상 건물들, 여기는 또 지하층이 포함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연면적 또 있습니다. 일반 건물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이거 포함되는데, 읽으면은요 그냥 연면적 15,000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좀 해주십시오. 1급, 2급, 특급 1급입니다. 특급 1급.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가스 보이죠? 가스 보이네요. 1급에 보시면 또 가스가 보시면 1,000톤 이상의 가스 저장시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랍니다. 이거는요, 이거만 보시면,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하가들, 여기 다 포함이 딱 되어진다. 지하가죠? 지하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지하구.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딥니까? 뭡니까? 문화재. 보시면, 국보나 어떤 법률로 결정이 되어진 모든 건물이 아니고요. 국보나 법률로 결정이 되어진 목조 건축물들 다 이급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뭐가 특징을 자꾸 분리해 주십시오. 또 이급에 가스는 이제 100톤 이상 저장시설 가스 보시면 이것도 이급에 포함이 되어진다. 뭐, 상급은 뭐, 대통령을 정한다. 만하시고, 뭐,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특 1, 2, 3급 아파트 구분을 다 해서, 요두가 구분해서, 일반 건물과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업무 대상 단지 아파트 전부 다 2급 규모 불문, 그 다음에 지하구들, 국보나 법물인 목조 건물들, 가스 100톤 2급이다. 해서 이렇게 특 1, 2, 3급은 구분을 꼭 해서, 특히 특 1, 2급만 해도 구분을 꼭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급은 뭐, 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죠. 특급 같은 경우에 땅을 보셨다. 소방공무원들 경력자 보시면 특급 20년, 경력 1급 7년, 2급 3년, 3급 1년. 경력이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지위가 주어집니다. 20년, 7년, 3년, 1년입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 법문서에 보시면 1번입니다. 1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소방안전관리자와 부서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죠. 자, 또, 3번 보시면 선임하면 14일 안에 소방본부장 등한테 선임 신고합니다. 회의하면 그 사실을 알려서 확인받는다. 3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면 되겠네요.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13번 갑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또 둡니다. 보여요? 아파트란 말입니다. 300까지 한 명, 초과되면 추가 한 명씩 쭉 두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기타 건물들은 연면적 15,000부터 한 명까지 한 명, 또 초과되는 15,000마다 한 명씩 둔다.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은 똑같이 특급 1, 2, 3급 자격자가 여기에서 또 부조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서 그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우리 소방시설 중에서요, 성능 위주설계와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좀 아주 거대한 것들 참 많이 있지만, 특히, 네 번째입니까? 영하 상륙관이 10관 이상, 10관 이상의 영하 상륙관이 있으면 그건 성능 위주설계고, 영하 상륙관의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이제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 시설입니다. 해서 수요 영하 상륙관인 1,000명, 아까 앞서 봤던 성능 위주는 10관이었죠. 요 차이점만 해서 딱 체크를 하시고요. 요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로 해서 기본계획을 소방 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더라. 이까지만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화재 발생 시에 대피 등을 위해서 피난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 되어 있고요. 요 속에 피난 경로가 포함이 되어진다. 한 요 1번을 또 체크를 딱 하시고, 딴 거는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452페이지에 17번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요 건물 자체에 관리자는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소방은 한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소방공동안전관리 대상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고층 건물인데 지하층 빼고 11층 이상 건물들, 또 지하 상가들 쭉 붙어있죠. 한 명이 관리합니다. 복합 용도의 건물인데 연면적 5천 이상 또는요 청수가 5층 이상이든, 또 도소매 시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간단하니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딴 것이었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있는데요. 2번 보시면, 시, 도, 지사한테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할 때, 영업정지나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처분과 말소처분하는데, 영업정지일 때, 소방시설 관리업일 때, 과징금 3,000만 원. 그래서, 소방시설 전문 관리업자의 어떤 영업정지는 과징금 3,000만 원이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번입니다. 소방용품들 내용, 분말들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면 바꿔주는데, 10년, 그래서 내용연수가 10년까지입니다. 우리 원칙은요. 용품의 내용연수 보시면, 특히,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죠. 분말 소화기로 할 것인데, 이것이 물 담는 거, 분말, 물 해봐야 물, 얼마 안 됩니다. 분말, 앞쪽에는 분말로 할 것인데, 분말의 내용연수가 10년이다, 10년. 소화기에는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입니다. 이 하얀 거품 쫙 나오는 분말 형태인데, 이거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보시면요, 10년 다 끝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한번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관계인들은 10년 딱 지나면 사용기한 연장할 때는요, 요 10년 되는 날부터 1년 전, 1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달, 10년 되는 날, 그 다음 달, 10년 딱 끝나고 그 다음 달부터 1년 안에 성능 확인 검사 받아서 합격되어지면요, 3년 동안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해서 13년까지입니다. 해서 10년 딱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1년, 11년 끝날 때까지 한 번 성능 확인 검사 받으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해서 10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번은 되니 그 뒤에는요 무조건 내용을 바꾸든지 소화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봅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가 나와 있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요, 소방청장한테 형식 승인, 우리 한국에 맞는 뭐 AB형, 뭐 A급, B형,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형식 승인 받고 나서 실제 판매하려면요, 제품 검사 받고 판매합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또 만들 때 규격에 맞춰라. 이 말 되겠죠.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또 제품 검사 받아라.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번에 제조업자 등이 요청을 한다면 A급, B급에서 성능 인정을 할 수 있다랍니다. 인정받고 나서 판매할 때 항상 검사를 받습니다. 제품 검사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5번입니다. 우수 품질 인정도 할 수가 있다. 단, 우수 품질은요, 연구가 아닙니다. 5년까지 범위에서만 정한다. 합니다. 실제는요, 실제나 보시면 3년으로 한다. 네,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우수 품질은 3년까지만 인정해준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품질 인증을 딱 받으면요, 아주 잘 팔리게 되겠죠. 제조업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또 5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제 10편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요, 이번 1월 20일 날 법이 전면 개정된다 발표가 되었고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쯤 되면요, 제가 카페에다가요, 요 소방시설물에 관한 법률들 변경된 법령과 또 시행령이 나오면 같이 붙여가지고 아주 이쁘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상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서 제 조민수 법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법은요, 이번에 1월 20일 날 완전히 법이 바뀌는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그때 나옵니다. 시행령이. 그러니까 그때 합본해가지고 이쁘게 자료화해서 제가 앞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거의 왕창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말고요, 몇 가지 남아있는 사항만 몇 가지 딱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설물 종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촥 바뀌었으니까 바뀌지 않는 부분만 다 확인하시고 그 위에 변경된 사항들은 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7월 달에 1차 합격하시면 제가 다시 요 자료를 또 내어서 설명을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변경 안 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456페이지 왼쪽에 이 구분 종류는 다 몽땅 바뀌었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무시하시고요. 오른편 가시면 시설물들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이 박스 4개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은요, 경과 기술 갖춘 자들이 유관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안전 점검 딱 외우십니다. 또 정밀 안전 진단 이건 무엇이냐? 그 확인되어진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떤 조사 측정 평가에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정밀 안전 진단 이것도 외우시고요.
또 치진에 대해서 견지는 능력을 평가한 데에서요. 내신 성능 평가. 이것도 다 용어 요시고요. 또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하면서 계량 보수 보강 등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유지 관리다 해서 이 네 가지 용어는 딱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 점검 딱 나오면요. 경험 기술 갖춘 자가 유관이나 기구 상에서 내재되어진 위험을 조사만 한다. 또 정밀 않는 진단 나면요 조사되어진 그 위험 파악된 위험을 확인해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 딱 나면요 치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하면서 계량 보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유지 관리다. 해서 나가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본 계획은요 5년마다 수립하더라. 누가 국토장입니다. 시설물 보면다 국토장 장관이 나옵니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근데 민간 그 안전 유지 관리가 또 바뀌었어. 이건 다 통과를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요. 안전 증감상도 몽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해서 용어 정의만 파악을 하고 땅은 다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법이 완제되어서 나올 때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다 보시고 이 부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11편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갑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1편입니다. 해서 보시면 46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다. 갑니다. 이것도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 실무도 이 내용 상당수를 배우시니까 제가 또 다르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1번 자 우리 용어의 단정이죠. 우리 화물용 승강기 중에서 덤웨이트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용량 300kg 이하의 소형 화물을 갖추고 건물 내부에서 움직인다 해서 덤웨이트라 부릅니다. 이것도 쓰라 나올 수 있으니까 착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룡 중에서요. 소형 엘리베이터. 이게 뭐냐. 단독주택 화로나 아주 큰 어떤 대저택이겠죠. 단독주택 내부에서 거주자 운송을 위해서 승강기 이동거리, 행정거리 12m 이하인 단독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다. 이렇게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무빙 워커 다 아시죠? 평면을 쭉 갑니다. 홈플러스 가시면 이렇게 카트 끌고 올라가는 거 있죠. 무빙 워커 평면을 쭉 올라가는 것들 무빙 워커라 부릅니다. 무빙 워커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입니다. 연구 개발용, 또 광산에 있는 것들, 또 배, 승박에 있는 것들은요, 검사 등에 관한, 저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용, 광산에 쓰는 것들, 또 선박에 쓰는 것들은요, 검사 등 절차가 다 면제된다. 이렇게 6번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가 나오네요. 승강기를 제조 수입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승강기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 제조나 수입하는 업하고자 할 때는요, 등록을 하고 한다. 등록을 딱 합니다. 이것은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딱 나와있죠. 근데 그 이후에 요들이 어떤 휴업한다, 또는요, 어떤 폐업한다, 또는요, 했다가 재개업한다 등이면 그 사후 30일 안에 이것을 신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밑에, 딴 거는 필요 없고 4번. 제조 수입 봤죠? 그다음에 각종 어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유지관리해야 돼. 유지관리에 어떤 업무가 발생을 딱 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이 보수형 부품에 대해서, 유지관리용 부품이라고 했죠. 유지관리용 부품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면요. 2일 안에 풀 수 있는, 2일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들이 제조해서 판매할 때 보시면요. 품질보증서입니다. 품질보증서. 이 품질보증서와 요 사용설명서, 요것을 첨부해서 제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데요. 요것을 제공합니다. 하는데, 이때 품질보증기한, 요것은 3년까지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 되고요. 요 기한 내에 정상적인 어떤 이용을 함에 불구하고도 발생한 어떤 하자가 있다라 할 때는요. 무상으로 요것을 정비 수리해주게 되어 있다. 무상 수리 정비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승강기 설치업자들, 승강기 설치한 업자는요. 설치를 한 이유입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해안부, 행정안전부한테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져 있다. 설치 후 신고한다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성관계에 이제 유지관리업자입니다. 유지관리업자, 보수업자, 유지관리업자.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유지관리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거 사실도요, 시도한테 등록을 할 것이다. 똑같이 하고요. 휴업, 폐업, 재개업하면 4월 31일에 신고하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것이 1번에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업자입니다.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요,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업자, 보수업자는요, 1억 원 갖추고 등록한다. 1억 원 갖춰야 됩니다. 또 뿐 아니고, 이들은요,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보증,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시면 2억 원. 또 보시면 한 사고당. 한 사고당 2억 원짜리 보험, 또 1년간 4억 원 이상의 보증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요 보증 가입인데요. 보증 가입은요, 등록증을 딱 발급을 딱 받죠. 발급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입 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요 30일 그 전에 어떤 건물과 유지 관리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한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또 표준유지관리계획서를 이것을 고시하고 공급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말도 5번에 보입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유지관리업은요, 하도급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주체한테 서면 동의 받으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자체 증임의 3분의 1까지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6번에 보이네요. 또 7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품질 우수조사 선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7번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딱 보시면요, 시, 도, 시사가 등록을 받으니까 잘못할 때 사업 정기 처분 등을 합니다. 이때 정기 처분을 가름해서 1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말도 9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4번을 보십니다. 승강의 검사, 검사도 시험에 참 잘 뜨죠. 검사하면 완성 검사, 또 수시 검사, 또 정기 검사가 있고요. 또 정밀 안전 검사도 있고, 또 보시면 자체 점검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검사의 종류도 구분을 다 해서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그 두 번째 수시 검사 보시면 완성 검사는요, 설치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는 승강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가동 속도라든지 각종 뭐 변경을 하면 또 사고 발생 수리를 했다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수시 검사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 등을 바꾸거나 용량을 바꾸거나 또 요 사고 발생해서 수리했다 할 때 그 전에 수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정기 검사는 이제 완성된 다음에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정기 검사가 된다.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지금 다 1년마다 보통 한 것이죠. 자, 그 상세해 보십니다. 그 밑에 정기 검사의 주기. 요 1, 2, 3, 4번 또 시험에 잘 뜨죠. 정기 검사는요, 보시면 1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는 완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는다. 근데 안전 인정을 받으면요, 2년 안에 최초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보시면 어딥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또 중간에 혹시나 수시나 정밀 안전검사를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매 1년 해서 중간에 어떤 특별한 검사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년으로 연기된다. 이제 그 주기가 바뀌어버린다. 이 말 되겠죠. 또 3번 시험 연기해서 받으면 연기해서 받은 그 날부터 매 1년 해서 연기해서 받은 그 날로 제 주기도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4번처럼요, 정기검사 주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요, 새로운, 이제, 미리 사전에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검사가 나왔다 할 때는요, 그때까지 연기된 것으로 봐버린다. 그래서 주기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빨리 받아놓으면, 원래 받는 주기 1년마다 계속 가는데, 빨리 신청했는데, 뒤에 검사 나왔다. 뒤에 검사 나온 그 날로 연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번은 실무 때 잘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검사의 연기 사유가 보이네요. 중대 결함이 있으면 운영을 못해. 모든 검사 안 합니다. 운영 못하니까. 자, 또요. 2번입니다. 원래 승강기 설치할 건물이 아닌데 설치했다 할 때 운영 가동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때는 연기, 당연히
가동 안 하니까 우리는 그 검사 발 앞에서 없는 것이 것이겠죠. 보시고요. 또 천재지변당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모두 검사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했다. 그럼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때부터 5일 안에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란 것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래 검사권자이지만 승강기 안전공단한테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다 대행을 해서 검사합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서 검사편에서 검사를 실시한 자는요, 그 결과를 관련 통보를 한 다음에 승강기 안전중앙정보부에 입력한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시고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칸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게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서 내부에 보시면 안쪽에 딱 이렇게 다 되게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내부에 즉시 부착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 증명서를 부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제편 중요합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또 받을 그 해는요. 당해 연도에 정기와 수시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요 박스 전체는 다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5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대상이 있다. 되겠죠? 각종 검사를 했는데 아주 원인이 아주 애매하다 할 때 정밀 띄운다는 말입니다. 또 중대한 사고 발생했다 할 때 정밀검사 띄웁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도 완성검사 받은 이후에 15년 지나면 한번 받고 나서 계속 3년마다 계속 받게 되겠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검사에 합격 못하면 운행을 못합니다. 다시 운행을 위해서는 이 검사를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6번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나오네요. 승강기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되게 못하죠. 건물주인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건물주인, 건물주인이죠. 건물주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 보통 선임합니다. 하는데 또 보시면요. 선임을 한다. 해서 2번입니다. 선임하면 또는요. 직접 관리하면 3개월 안에 행안부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승강기는 선임 3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다음에 송부한 통보도 운영하지 하고 나서 또 선임하면 또 3개월 안에 교육을 받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조사 7번 딱 보이네요. 1번에 승강기 조치는 중대사고 발생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중대사고는요. 지체 없습니다. 중대고장한 3일 안에 공단장한테 통보한다. 이때 중대사고가 무엇이냐. 사망자 발생 또 사고 발생 7일 안에 실시한 검사 진단결과 병원 가서 진단결과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 또 3주의 통원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발생 또는요 그 사고 발생 7일 안에 실시한 그 의료 진단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 3주 이상의 통원 치료를 필요하면 이제 중대 사고입니다. 그럼 지체 없습니다. 중대 고장은 3일 안에 공단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해서 1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그 외 상들은 또 넘어갑니다. 또 제일 위에 3번 보시면 중대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현장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훼손해도 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468페이지 보시면 4번에 공단장의 장들이 사고 조사반을요 행정안전부가 사고 조사 판정위원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죠. 이때 판정위원회 12명 이상 20명 이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실 사항들이고요. 자, 8번입니다. 자체 점검이 보이네요. 실시 보시면 관리주체는 월 한 번씩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해서 결과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자체 점검 실시한 이후에 5일 안에 상황이 안전종합정보에 입력하게 되어있다 해서 요 통치를 함장들 다 요시해 바랍니다. 자, 또 자체 등 결과 뭔가 문제 있다 싶으면요 즉시 유지관리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운행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또 직접 사실 증언을 사실 뭐 안 합니다. 못해. 못하니까 실제 관리업자한테 대행투로 가지고 대부분 다 대행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투로 한다. 자, 또 승강기 검사에 합격 못하면 운행 자체를 못하니까 자체 증언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연기되어지면 자체 증언도 인정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편 딱 보시면요. 완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또 직전 3년 내에 중대사고 발생 1년 내에 중대고장 3회 이상 발생이 되어지면 면제 자체증명 면제되지 못한다 라는 이것도 다 같이 보실만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9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검사받지 않거나 합격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시도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검사받지 않거나 또요 합격 못한 상황에는요 시도한테 통보한다. 시도한테 시도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감시하면서 운행하고 있다 딱 확인 딱 되어지면 운행 정지를 명한다. 해서 승강계에서 합격 검사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요 통보받은 이제 시도에서 감시 감독을 하다가 운행하는 사실이 딱 보이면 운행 정지 명령한다 해서 운행 정지 명령권자는 시, 도지사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합격 못한 승강기 또 보시면 검사 안 받은 승강기가 운행 돌리고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시도에서 운행 정지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다시 469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운행 정지 명령할 때 운행 정지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부착을 해서 운행 가동 중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사받지 않거나 합격 못한 승강기 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승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더라.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법도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딱 보시고요. 제 12번부터 정리 4법과 이제 집합금법 두 개 남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